부산 지하철 노조가 어제 새벽부터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전동차 운행은 비상체제로 전환됐는데요. 그런데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SNS에 올린 글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조에 대해서 전쟁, 적폐라는 표현을 쓰면서 노사교섭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입니다. 2019년도 7월 10일 수요일 봉합식으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선언합니다. 투쟁! 부산교통공사 노사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국 사장이 개인 SNS에 올린 글은 이렇습니다. 노조가 부산 시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자는 것이다. 단호히 막아내고 적폐를 드러내 정상적으로 돌려놓겠다. 저 입장에서는 노조가 파업한 거에 대해서는 그 부정적이라는 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번에 가장 큰 걸림돌이 그 과도한 임금 체계거든요. 그 부분을 반드시 개선시키겠다는 측면에서 적폐라는 얘기 쓴 겁니다. 사장이 노조를 적대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노사 간의 재교섭은 더 힘든 국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뜩이나 노사는 임금 인상과 동결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오는 12일까지 일단 사흘 동안 파업을 진행하며 대화를 이어가려던 노조였지만 사태 해결을 위한 추가 협상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임금이라고 임금이 높다고 삭감한답니다. 공사 경영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솔선수범에 자신 한 번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노조와 우리 조합원들에게 희생만 요구했지. 비상 운영 체제에 들어간 부산교통공사는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에서 9시,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는 비상 운전요원을 투입해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간대의 전동차 배차 간격은 최대 6분 정도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번 파업의 쟁점이 노사 양측의 협상안 자체에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새로운 갈등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